네, 조국 전 장관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장에서요, 사퇴 전에 조국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 참석했을 때인데요.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가는 듯하죠. 이른바 조국 수호대로 표현될 만큼 이 조국 전 장관 옹호에 적극적이었던 김종민 의원. 그의 발언은 때때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이 유학을 가든지 대학원을 가든지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내로남불도 따로 왜 웃으지? 내가 조국이야 내가? 자, 우리 저 상차장님. 특히 이 마지막 상황은요, 이른바 엑스맨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조국 장관이 사퇴하고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김종민 의원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차명 주식 매입 의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한 1억, 그러니까 검찰 주장대로 하더라도 1억 2천 돈을 버는 거예요. 1억 2천 돈을 벌기 위해서 민정수석이 자기 돈을 급하게 전달을 해가면서 그 수익을 탐냈을까? 기껏해야 1억 2천 정도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의견이 계속 들어오는데 1억 2천 큰 돈입니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던 거는 청와대의 수석 정도의 위치에서 1억 2천을 노리고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껏 1억 2천이라고요? 이 좌충우돌 김종민 의원, 조 전 장관 부부를 옹호하려다가 오해를 일으킬 만한 얘기를 또 하고 말았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군인들과 만났습니다. 이 서해 북방 한계선에 인접한 인천 강화 서도면 말도 초소를 방문한 겁니다. 시설이 되어 있는 거는 이걸로는 관측이 안 됩니다. 오늘은 좀 연무가 끼어 있어서. 하여튼 저 긴장 감을 놓치지 말고 늘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긴장감 놓치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최일선입니다. 우리 북한이 마주 보이고 북한 군이 움직이는 것까지 보이는 그런 일선에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화이팅! 화이팅! 예! 지난달 22일 경제정책인 민부론을 내놓은 데 이어서 어제는 외교안보 통일정책인 민평론까지 발표하면서 안보정당 이미지를 내세웠는데요. 여당에서는 황 대표의 이런 행보를 비판하면서 한국당 제발 좀 국회에서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철진한 색깔론과 낡고 실패한 허망한 대선 행보를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한가한 대선 노리를 할 때가 아닙니다. 경제와 민생을 위해 힘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한편 황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요, 오늘 있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SNS에 담요를 두 장 갖고 나오자라고 하면서 집회 참여를 독려했는데요. 조국 장관이 사퇴한 가운데 제1야당 대표의 장외투쟁 카드가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로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있다면 교육 분야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시가 명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 라는.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요, 돌연 대입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민주당도 즉각 대입 정시 확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장단을 맞췄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발언은요, 이것 때문에 며칠 사이에 뒤집어졌습니다. 수능 정시가 이제 사지선다, 오지선다 선택형이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과는 배치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인식이 있습니다.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대학과 교육청 등과 협의해서.
교육 정책이 며칠 새 이렇게 충분한 논의도 없이 오락가락해서야 되겠습니까? 학생, 학부모, 교육 현장 관계자들의 혼란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 박지원 의원은요, 대입제도 변경을 교육부도 몰랐다, 시정연설 원고가 하늘에서 떨어졌느냐면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불똥이어 벼랑간 교육정책으로 옮겨붙어서 대입제도라는 민감한 정책이 졸속으로 개편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강포착이었습니다.